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길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10가지 종목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강민 전문가의 지난주 종목이었죠. 네. 레몽레인에 대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이 종목 방송 보시고 관심주로 넣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 이 방송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좀 종목에 대해서 날카로운 좀 분석을 차트로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내용은 여러분들 좀 다 아실 겁니다. 시청률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지금 이틀간 조정이 좀 나왔었죠. 큰 폭의 조정이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요날도 이제 그 뭐 댓글에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여기서 이제 방송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 팔아야 될 때 아닌가. 막 네. 이제 전문가들 이제 저렇게 추천이 계속 나오면 그랬는데 네. 다음 날 이제 상한가 갔었고.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은 네. 이 앞전에 이제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거 네. 이제 우영우 변호사. 네. 그게 이제 시청률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좀 종목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레몽레인을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시세가 이렇게 좀 나왔지만 월봉을 봤을 때는 이게 역사적 고점이 이제 39,650원. 네, 2000. 딱 찍고. 네, 딱 찍고. 네, 여기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볼 때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못 한다. 네.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임은 이제 틀림없고요. 네. 네,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 거래량 터졌던 저가, 네, 29,000원대까지는 아직 안 깨졌으니까 만약에 지난주 수요일에 접근하셨던 부분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이 29,000원 깨지게 되면은 약간 이제 좀 이제 종목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시세가 끝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최근에 접근하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는 전략. 네, 하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면 이 안에 네, 이 3만 1,000원대에서 39,000원 이 사이 가격대에서 좀 그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 3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한창 재질을 시작으로 세트랙 아이, 선익시스템, 센트럴모텍, 기산텔레콤까지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강민 전문가는 파라다이스와 팬엔터테인먼트,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덴티움, 루트로닉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유튜브를 통해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재지 투자 네. 포인트 뭐 들고 가면 될까요? 이제 대체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일회용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지주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창 재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는 무림 SP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창 재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회용 컵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한창 재지가 그 생분해 친환경 브랜드 그리너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제네릭 제품하고요. 슈가케인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네릭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양면을 코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슈가케인 같은 경우는
펄프를 1%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0% 사용하게 되면서 사탕수수 펄프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에 상당히 부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라든지 폴바셋 같은 경우에 지금 종이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가 납품한지 한번 알아보니까 상장사는 없더라고요. 그 상장 안 된 비스타트업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여기 들어간 종이컵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 친환경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린허스가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 좀 한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11월 24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취약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전반적으로 땡!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파라다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제가 컨셉이 이제 엔터 쪽입니다. 엔터나 이제 이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는 문화? 네. 네. 뭐 이런 쪽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한알령에 대한 이런 뭐 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뭐 최근에 좀 시위도 강하고 뭐 한알령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해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좀 의문점도 남고 중국 이제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한알령 해제가 됐다는 이런 공식적인 보도도 이제 없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는 파라다이스를 좀 보는 게 중국보다도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도시가 어디 1순위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좀 연결이 되느냐 봤을 때 파라다이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1,895억, 영업이익이 383억.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600% 이상 증가를 한 셈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업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서 이른바 이제 큰 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그 카지노 업체보다 접근성 인천공항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객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은 좀 보시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트랙 아이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 우주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까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랙 아이를 준비한 부분들은 일단 원앱이라는 회사가 이제 네옴시티와 이제 그 우주 인터넷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원앱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중동 쪽으로 상당히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6G 같은 어떤 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원앱과 협력을 하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원앱에 대해서 하나 시스템이 지분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도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트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쪽보다는 위성통신 쪽으로 아마 세트랙에도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랑 좀 같이 볼 만한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용 회장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G라든지 위성통신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보다는 위성통신 쪽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세트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 통신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 네옴시티 내에는 아무래도 이제 5G 특화망이 좀 곧 조성이 되고 이 5G 특화망에 28GHz 주파수를 쏴주는 아마 6G 위성통신을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세트랙 아이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항공보다는 우주와 관련돼서 조금 위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팬 엔터테인먼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주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의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은 경기 침체가 일단 계속 일어난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내년 초에도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인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요즘에는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하죠. 돈이 없어도 밥은 뭐 한 끼 굶어도 티켓은 산다.
네, 1인당 이 엔터 요소에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적어도 15% 정도는 이쪽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리서치 소자도 나오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이런 방탄 오빠 콘서트 가줘야 되고, 송중기 오빠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좀 봐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피부 미용은 또 해줘야 되고, 카지노는 땡겨야 된다. 이런 일단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엔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욕구를 푸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특히 엔터 쪽에서 여러분이 네옴시티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사우디 쪽에서는 TDR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좀 주시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우디에서 지금 20대, 30대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60% 차지합니다. 상당히 젊죠. 네, 이 젊은 층들이 빈살마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들은 엔터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빈살마 왕세자가 집권하려면은 이 엔터 쪽으로 최근에도 이제 보면 SM에 대해서 이수만 뭐 회장을 이제 초청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팬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선익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밥을 선택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컨텐츠를 선택하는군요.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올레더스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되는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초고해상도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OLED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OLEDOS, 즉 마이크로 OLED 쪽으로 현재 많이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OLEDOS 쪽으로 이제 수혜 가는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을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선익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OLEDOS용 증착 장비를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BOE 쪽 같은 경우도 선익 시스템이 이 OLEDOS 관련된 장비,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OE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이 가능하고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레더스 쪽 관련돼서는 측착 장비 쪽은 아무래도 선 시스템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마 야스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레더스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최근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TDR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하면서 팬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용을 좀 설명을 못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팬 엔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4편에서 5편 정도 이제 드라마가 이제 좀 계속 확보가 될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좀 메리트는 이제 PER이 7배로 이제 좀 낮은 수준의 저평가다. 거기에 좀 비슷한 부분이 이제 대형 3사 중에서 지금 주가도 탄력을 좀 못 받고 있고 저평가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4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는 게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이제 11월 30일, 오늘부터죠. 런던 투어로 시작으로 해서 콘서트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유닛에 대해서 좀 발굴이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트레저라는 이런 유닛이 또 나왔습니다. 남성그룹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일본 쪽을 공략을 해서 일본 콘서트가 또 내년 1분기부터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블랙핑크와 트레저라는 이런 그룹에 대한 부분, 이런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150만 규모로 내년 이제 3분기까지도 이런 내용들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7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60억 정도 전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센트럴 모텍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줄었어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 쪽 같은 경우 전기 트럭 이제 세미가 이제 내일 공식 출고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그 테슬라 관련 부품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대형 전기 트럭을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대형 전기차 충전소 메가차저 스테이션도 공개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휘발유 경유가 필요하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인프라도 같이 좀 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볼 만한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윤 대통령이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성사가 되게 된다라면 이것 또한 아마 센트럴 모터의 어떤 강력한 주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소 전반적으로 어떤 부품주 같은 경우도 어떤 투심이 호전될 만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뭐 테슬라 센트럴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트럴모텍, 테슬라 이슈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덴티움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대체적인 공통점이 경기 침체에 좀 약간 선방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지만 네. 또 하나의 또 포인트는 일단 해외 쪽으로 유입이 된다. 파라다이스 같은 해외 쪽으로 유입이 된다. 또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한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후자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매출 주력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으로 좀 높은 마진율.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분기 일단 영업 이익률을 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무려 37.2%. 이렇게 이제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는 잘 없다. 그 중에서 또 상장한 이 치과 기업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고, 지금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마진율 좀 앞서서 외형 성장을 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매출 주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시장 쪽으로도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지금 디디고 있다. 네,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트남이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뭐 성형외과나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분들,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분들을 받아,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는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받고 싶거나 이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두드린다면은 좀 이 회사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 외에 디지털 덴티스트리트. 네. 이런 부분 활용해서 토탈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기산텔레콤인데요. 저희가 이 슈퍼워 시간에서도 네.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된 종목이에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는 보셨어요? 제가 갖고 온 종목하고 다른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희림. 저는 기산텔레콤을 대장으로 네. 좀 보고 있거든요. 대장을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기산텔레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사우디 아롤라 공항에 이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우디라기보다는 사우디의 공항을 짓게 되면 사우디 공항이란 어떤 그 상징성을 좀 보게 되면 이 사우디 공항이란 이 상상과 제가 보면 기산텔레콤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세계 최대의 국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서 1300조. 요새 뭐 조단위가 우습게 나오는데 참 1300조가 어느 정도 가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족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안 될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해 예산으로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기산텔레콤이 지금 모피언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8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익이 뭐 100% 오르기 때문에 100% 자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모피언스라는 회사가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국내 공항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항행 안전 시스템이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우디 아룰라 공항이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아마 이 사우디 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룰라 공항에 대해서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300조 킹살만 공항에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텔레콤 킹살만 공항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루트루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덴티움과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루트로닉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 임플란트, 루트로닉 같은 경우 시술. 네, 뭐 경기 침체가 되어도 네. 아버지 임플란트는 해드려야 되고 경기 침체가 되어도 시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또 메리트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이제 18% 가까이 육박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앞서서 덴티움이 이제 중국이라면은 이 회사는 4분기부터 또 미국에 대한 미국향에 대한 수출 호조가 됐다. 최근에 또 달러에 대한 부분 또 킹달러라는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네, 미국향에 대한 수출 호조로 지속적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4분기에는 좀 경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해외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64%입니다. 국내 이제 경쟁 업체에 대비했을 때 이제 좀 높은 점은 좀 메리트를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레이저 장비 시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지만 피부 미용 쪽은 아무래도 이 소비가 단번에 침체가 되지 않는 이런 정설에 좀 맞춰서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매출이 좀 일어나게 되면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에스메틱 네, 이런 부분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네.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피부 미용 의료기계 업체이죠. 미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이에요? 탑픽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기산텔레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테마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컨텐츠에서 우주항공에서 지금 또 그 공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요즘은 특징이 살짝이 안 좋고 그냥 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7%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조정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4,05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텔레콤 선택을 해주셨고요. 강민 전문가님은요? 네, 마지막에 이제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은 요 종목에 대한 이제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딱 2만 원인데 딱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2만 원 아래로 이제 좀 매수를 하시면은 네.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고 손절가는 일단은 1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이 종목이 이제 뭐 전고점까지도 저는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전고점이 이제 얼마냐면은 29,650원. 네. 요거는 이제 내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때는 24,000원 정도로 일단은 목표가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중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금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